각자 다룰 수 있는 악기 대봐. 우리가 악단도 아니고 무슨 연주회요. 맨날 자기 멋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무대는 네가 만들 수 있지? 아니 만들기야 하겠지만은 형 이 멤버로 연주회는 좀 무리지. 연주회가 뭔데요? 밴드 같은 거 말하는 건가? 성기 기타 좀 치지. 연주할 정도는 아닌데요. 아, 일 좀 만들지 마. 연주한다고 무슨 홍보가 돼? 오던 사람만 오지. 쓸데없는 말을 쓰고 있어. 홍 사장님 빼고 우리끼리 한다. 파트 정해줄 테니까 각자 연습해. 매상 오르고 있을 때 홍보 제대로 해서 한번 불 붙여보자. 이상. 이상은 무슨 이상이에요. 하기 싫다니까. 밴드 부를 돈이 없어서 그런가? 아, 차라리 노래방 길을 갔다 오지. 빙고. 하긴 안 어려운 게 어딨겠어요. 연주회 때 잘해갖고 우리 사장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는데. 요즘도 둘이 티격태격해? 제가 많이 참는 편이에요. 너 누구 닮아서 그렇게 까칠하대요? 어머님은 되게 좋으시던데. 작은 어머니 좋으시지. 어릴 적에 한결이네 집 가면 되게 부러웠는데 손수 담근 김치랑 장아찌가 밥상에 올라오고 계절마다 커튼이 바뀌고 그런 게 되게 신기하고 부러웠거든. 아저씨 어머니는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공부하느라 무지 바쁘셨거든. 그래서 거의 도우미 아줌마랑 살다시피 했지 뭐. 외로웠겠다. 혼자 있는 거 싫어가지고 밤낮으로 방마다 불 다 켜두고 음악은 기본적으로 다 틀어놓고 덕분에 음악이 좋아졌지 뭐. 근데 음악 감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 따라와. 들어봐. 언제 음악 나와요? 나온다 나온다. 신기하다. 이거 진짜 아저씨 한 거예요? 되게 신기하다. 좋다. 우와. 아저씨 대단하다. 아저씨 왜 그래요? 안녕하세요. 내가 내일 전화할게.
성훈 키스해봤어? 단골 3이라? 둘이 벌써 키스했어? 야,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시간을 끄냐? 어제 해치 왔다. 아, 형은 그렇게 키스가 쉬워? 그렇게 장난으로 쭉쭉, 아무나 하고 쭉쭉. 야, 키스보다 어려운 난관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헤매면 되겠냐? 너 혹시 자식이 여자 생겼구나. 너 내가 아는 사람인가? 어? 아유, 자식이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걱정했더니. 형! 얘가 또 여자가 생긴 것 같아. 우리가 좀 이렇게 조언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 얘가 또 워낙 숙맥이래가지고 이게. 내가 언제 여자 생겼대? 한번 데려와봐. 형들이 봐줄게. 그래, 데리고 와.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봐줄 테니까. 박여사가 요즘 나를 너무 놀래키시는 거지. 할미 가기 전 수십 번도 있을 일인데 촌스럽게 너 그때마다 하얗게 질려서 나타날 거냐? 응. 오늘 내가 인심 팍팍 쓴다. 할아버지 이후로 팔백해준 남자 없었지? 최한결, 바쁘지 않으면 술 한잔하고 가라. 다음 주부터 출근해.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할 만큼 어린 나이 아니야.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만큼 세상 만만치.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거 아세요? 술 한잔 하자는 얘기 아버지 처음 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실까 궁금했는데 또 꾸중이시네. 그만 가볼게요. 마케팅팀에 자리 마련해놨다. 저 이런 독한 술 못 먹어요. 한 모금만 먹으면 뻗거든요. 할머니랑 약속한 대로 3개월 뒤에 뉴욕 갈 겁니다. 장난감 나부랭이 만들며 사는 게 네 꿈이냐? 못난 녀석. 못나게 낳아놔서 그런가 보죠. 소리 한 번 안 치시네. 대단하시다. 한 달 동안 가출을 해도 학교 가기 싫다고 생떼를 써도 그거보다 더한 짓을 해도. 관심 받고 싶어 안 달래는 애처럼 굴지 마. 아버지한테 뺨 한번 맞는 게 소원인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외면하시고 사실 거면 데려오지 말지 그러셨어요. 갑자기 왜 퇴근한다고 설쳐? 심란해서. 왜 또? 거미줄처럼 엉켰어, 사람 마음이. 가위가 왜 있냐? 엉켰을 때는 잘라버리는 거야. 잔인한 거. 야! 응? 넌 내가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줘도 껌만 안 사주더니 민혁이한테 선글라스를 사줬더라. 아니, 미운 놈 딱 하나 다 주는 거지. 받아라, 가라, 받아라. 냄새!
여보세요? 휘휘 휘파람새 새벽잠을 깨운다. 휘휘 휘파람새 내 창가에서 온다. 가지 말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하염없이 모래를 부여잡는 파도처럼. 여튼 여자랑 한번 살아본 사람은 어디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아, 어디서 그런 시를 전략적으로 외우셨어요? 자작시요? 얘가 은근히 재주가 많아. 노래도 한 곡째 뽑아보지? 노래 무슨... 생맥주나 한잔할까? 맥주? 어. 네가 살래? 아, 집에 안 가요? 아, 잠 안 잘 거냐고요? 열대 하잖아. 아, 됐어요. 내가 붙이면 되는데. 어이구, 참, 그, 참신해, 그. 왜 이렇게 조용해? 왜요? 텔레비전 틀어드려요? 좀 떠들어달라고 불렀더니 너까지 안 도와주냐? 그럼 내가 떠들지 뭐. 옛날 얘기라 고리타운 해도 그냥 들어. 옛날 얘기도 할 줄 알아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얘기다. 자율학습 땡땡이 치고 몰래 집에 들어가는데 미국서 온 이모가 할머니랑 아버지를 붙들고 펑펑 울고 계시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아버지 외도로 낳은 애 데려다 키우는 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 제사까지 십수년을 차린다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이모가 펑펑 울어. 순간 무슨 생각이 든 줄 아냐? 안 들키고 집 밖으로 나가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터트려버렸어. 그럼 지금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친어머니보다 더 친어머니 같은 분이시지. 입 밖으로 내뱉으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참아왔던 건데 그냥 참을 걸 무지 후회된다. 너 케이지. 그대는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나 욕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야심한 밤에 자꾸 불러제끼래요. 우리 유형제 맺자. 무슨 삼국지 써요? 삼국지 읽어보기나 했냐? 그래, 도원결이라고 알아? 잘난 척은. 만화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유비, 관우, 장비. 뭐 그딴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각별한 의형제. 그럼 죽기 전까지 헤어질 일은 없겠네. 이제 형이라고 불러. 가만 있자. 의형제 맺으려면 징표가 있어야 되는데. 귀 뚫었어? 사극 찍어야 징표는 촌스럽게. 웬마 아. 형이라고 불러봐. 형이에요. 일로와. 형 해봐 형. 아 이상해 지금. 아, 그렇게 동생으로라도 나는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형으로라도 나는 이 녀석을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